너무 잘한다. 인간적으로 생긴 거는 금방 빚어낸 매주같이 생겼지만 참 잘한다. 그 얼굴하고 제주하고는 밝은 것 같아. 제로 그리고 능력도 있고 나 장가 갔어. 솔직한 얘기로 집에 있어요. 각시 있어. 각시가 있는데 진짜 이런 얼굴들이 여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얼굴이에요. 진짜입니다. 아유 왜 웃어. 진짜라니까. 내가 능력 있어. 내가 1년에 4억을 넘게 벌어. 전국 돌아다니면서 1년에 집에 두 번 들어가. 그래도 우리 각 씨는 아무 걱정 안 하고 편하게 집에서 기다릴 수 있는 얼굴. 이런 얼굴에 돼야 돼. 그래야지 생각을 해봐. 내가 능력까지 했는데 얼굴이 잘생겨봐. 그거는 각 씨 게 아니야. 동네 것이요. 우리 각 씨가 스쳐서 막 뒤져버리잖아요. 그거. 근데 이런 얼굴은 1년 내내 집에 안 들어가도 편한 얼굴이야. 맞지나 누나? 누나 맨 정신을 못 먹겠지.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누나 생각해봐. 이 얼굴을 맨 정신으로 먹었어? 못 먹었지. 잘 먹고 좋지. 저도 못 먹는 얼굴이야. 이런 얼굴도 가지고 태어나야 돼, 인생을. 그래야 돼, 각시가 마음이 편해. 얼굴 잘생겨봐. 아이고, 내 거 아니여. 아무리 관통기가 없어졌고, 지금이라. 니꺼내가 없어졌어. 신앙 조심하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여기 보니까. 어르신들이 계시니까 얘들이 얘들이 와버렸네. 시바꾼 좀 야 앉아가 말했대. 얘기가 하고 좀 딸 안녕. 딸 몇 살이야? 몇 살? 10살? 6살? 공부 열심히 해라. 예, 그래야지 아저씨처럼 훌륭한 사람 된다. 예? 알았지? 평양 아줌마 해달라고라. 알았어. 기다려보시오. 그치? 딸 너는 절대 정치는 하지 말아라. 알았지? 정치하면 진짜 간다. 정치하면 절대 널 차라리 의사나 아니면 약사, 의사, 변호사 그런 걸 해라. 정 안 되면 엿장사라도 해먹어라. 절대 정치하면 안 돼. 정치하면 진짜 가니까 알았지? 봐봐 우리 역대 대통령들 너무 불행해. 보세요. 우리나라 대통령 하면 안 돼. 골치 아파. 우리 이승만 대통령 우리나라에서 안 돌아가셨어요. 미국으로 이민가서 쫓겨났어. 거기서 돌아가셨어. 그 다음 대통령 누구야? 박진 대통령 갔었어. 그 다음에 누구야? 전두환 대통령 우리 노태우 대통령 진역 갔어. 그 밑에 김대중 대통령하고 김영삼 대통령은 자식들이 진역 갔어. 그 다음에 누구 대통령 누구야? 그래도 누구야 그 다음 대통령? 노무현 그분 돌아가셨어. 그리고 누구 알지 이번에 이제 그네 누나 그것도 진역 가 있고 지금은 그 누구야? 그 전에 대통령은 누구야? 해놓은 게 없어서 기억이 안 나. 이명박이 이명박이도 지금 조사하고 있더만 그 내몸을 진짜 가고 또
절대 넌 대통령이 안 된다. 지역 간다. 이. 차라리 엿장실 해라. 이. 알았지? 여단아 줘라. 이쁘니까. 좋아. 얘들도 잘 보여야 돼. 자, 미래의 꿈나무들이요. 앞으로 이, 얘들이 우리 영원한 고객이야. 어르신들. 받아. 받아. 고맙습니다. 그래. 고맙습니다. 인사해줘. 고맙습니다. 그치? 고모 없어. 누나. 어제 우리 섬녀 같은데 얻는 역값 3천원 내놓으셔. 그치? 내가 진짜 역값은 여성 공짜고 케이스값 3천원만 내놓으셔. 정말로 해서. 그치? 딴 사람 다 보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내놔. 공연해야 되니까. 그치? 내가 여성 준다고 그랬잖아. 케이스는 준다는 얘기 안 했잖아. 그치? 어느 내놓으셔. 정말로 해서. 이렇게 더 팔아먹어야 돼 우리가. 어쩔 수 없어 먹고 살라가면. 네, 자 노래 한번 들어갑시다. 남자라는 이유로 있어. 그것도 한 139로 당겨갖고 한번 대해봅시다. 더 대해보고 이제 분위기 좋으면 내가 이제 빨수쇼 한번 할게. 빨수쇼. 빨수쇼. 가정용이 있고 영업용이 있고 가정 파괴용이 있는데 이놈은 가정 파괴용이에요. 걸리면 뒤져버려. 39 걸려. 그새 해 허허허 이리 가 허허 이리 허허 허허 언제 한번 그런 날 알고 나와